2024년 3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역들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재하게 하시고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 또 병약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장애적인 문제 때문에 소외당한 모든 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북이 대처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평화로운 아름다운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한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민족의 갈 길을 일일이 진행해 오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있는 이런 이 시대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구약부터 쭉 신약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이 된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것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 부활 승천하신 그 일로부터 지금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가 기독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마다, 박해가 심하게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했고, 어려움을 당해서 참 고통을 많이 받았죠. 반면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런 박해 때의 교회는 어땠느냐? 부흥했어요. 성장하고 많이 확장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후 326년인가요? 8년인가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정식화하기 직전까지는 정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도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커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손을 손발을 든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공인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중세 시대 때 우리가 거슬러 보게 되면 이제 기독교가 부흥되고 이제 부흥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패한 기독교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개신교가 탄생이 되게 되는데 개신교도들이 탄생되고 난 다음에 교회로 그이 캐톨릭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됐죠. 파형도 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시대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요한 후스라든지 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때 교회가 또 크게 부흥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세사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일제시대 때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때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6.25 전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6.25 전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죠. 근데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또 교회는 많은 성장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은 이런 점에 이제 우리가
눈길을 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큰 용기와 믿음을 주셨죠. 주님은 이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은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 잡혀가게 되고 사도들을 전부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헤롯이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이제 받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되면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가 더 왕성해졌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더라. 자,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 이 헤롯이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여러 이제 이방들 국가들죠. 여기 두로 시돈이 나옵니다만은 그쪽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방이 왕국에서 일어난 음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맡은 신 아폴라스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잘한다. 자, 양식은 그렇게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눠 먹게 되고 보니까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헤롯은 헤롯에게 이제 아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부성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시에 많았죠. 그 신하들 가운데도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도 뭐 헤롯 자신이라기보다는 주변에 그 간신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같은 이 사람들끼리 동족끼리 아니면 이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분란을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서로 간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이제 헤롯이 얘기를 합니다. 자, 헤롯이 연설을 하고 왕복을 입고 이제 연설을 하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연설하니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다 라고. 참 사람들이, 국민들이 말이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쪽 사람이 그렇게 거짓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거짓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것도 보면 그런 어떤 지도자가 말이죠, 형편없는 소리를 해도 그게 바른 소리입니다 라고 야첨을 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신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신처럼 존재하니까 결국은 이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인간이 하나님 대신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 얘기를 들으면 아부한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은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의 처리는 누가 하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23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뭐 헤롯이 병이 이렇게 길게 있어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쳤다.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영광을 하나님
돌린다 뭐손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영광을 거룩한 빛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빛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은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결국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현저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사상무각과 같은 소돔성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걸 드러내놓죠. 만들어내놓죠. 그러나 그건 단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도 왕이 당시에 그 유대 나라 분봉왕이죠. 이 사람은 정식 로마에 의해서 하나의 분봉왕으로 세운 그런데 자기가 마치 모든 권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간에 그를 갖다가 쳐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대 역사도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막좀 두각을 드러내고 나타나면 결국 하나님은 그건 원치 않아요. 그걸 내리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나오는 전두환이라든지 위에 나오는 뭐 김대중이라든지 노무현이라든지 이런 대통령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 굉장한 우월적인 존재로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정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권을 정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높이고 하지만은 결국 그 일을 너무 교만하게 되면 폐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점점 더 흥황해 더 되어 간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를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배후에서 뭐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런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굉장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요한의 어머니라든지 몇몇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골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갇혔던 옥의 문이 열리게 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정말 이름을 알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가더라. 그러면 그 숨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가더라. 사람이 잘나서 아니라 그런 무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와 사울이 변화된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이죠.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첫 번째 여행을 하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부조하는 일, 이 부조가 뭐냐? 헌금 드리는 일이 아니라 봉사하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봉사죠, 봉사. 예? 봉사는 받들어 섬기는, 받들어서 섬기면서 일하는 것인데, 여기 예, 부조라고 해가지고 잘 이해가 잘안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에 보게 되면 이 일을 봉사하는, 예, 봉사하는 일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닌 그 일을 갖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무료 봉사 나간다. 물론 뭐 페이를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갖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접고 잠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데 우리가 봉사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도 뭐예요? 내 몸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사도, 여기 보면 바로 바나바.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유순한 사람이고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은 당시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했던 그런 대단한 분이었죠. 근데 이분은 드러 크게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항상 뒤에서 배후에서 숨어서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 사역에 현장에 나타나셔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훈이 뭐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름이 크게 알려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에 붙잡혀서 일하는. 근데 붙잡히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래 뭐 믿어왔던 그런 경륜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내삶 속에 일하시는 것은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본다면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시대는 마치 6.25 전후와 같은 그런 이 사상적으로 완전히 갈라져.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 양쪽에, 예. 양쪽에 이쪽에 이 좌측 우측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중도층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좌측 우측은 거의 팽배해요. 예? 그 팽배한 이런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도 뭐 좌우로 이렇게 내 생각이 같은 이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그런 사람.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런 사람들은 보여지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숨어서 배후에서 힘 있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궈 나갔던 것. 그 일궈 나갔던 배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대가 어려울수록 난세의 위대한 위인은 합니다. 그 위인이 누구냐?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라 보혜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잠시 보면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숨어서 그 일을 이루는 하나의 작은 미랄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키워서 양육하시고 그 말씀이 일하는 현장을 만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말씀이 지배하기 때문에 나가서 그 사실을 증거했고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한민족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세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한 이 땅에 모든 믿는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전국 교회에서 또 전국에 흩어져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
인도하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예수 이름 듣고 겁진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소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권세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속아신유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